생쥐들이 나오는 도자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? 동화 같은 도자기 브램블리 헤지 보여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오늘은 브램블리 헤지 도자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그런데 토끼들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. 왜냐하면요, 저는 맨 처음에 브램블리 헤지가 토끼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사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토끼가 아닌 쥐였어요. 그때의 황망함이란, 웨지우드의 피터 래빗이 있다면 로얄 달튼에서 야심차게 론칭한 것이 브램블리 헤지예요. 지금 케이크를 불었잖아요. 왜 저게 나왔을까요? 브램블리 헤지 시리즈의 스프링 스토리. 봄에 꽃들이 가득하고요. 플레이트 중간에 케이크 있지요? 아까 보신 거는 BBC에서 방영한 브램블리 헤지라는 TV 쇼거든요. 이건 뭘까요? 꽃들 사이에 막 있잖아요. 그런데 왜 케이크하고 무슨 관계죠? Beautiful morning인데요. 아주 아주 아름다운 봄의 한날 생일을 맞은 거죠. 윌프레드가 주인공이에요. 봄 이야기는 주인공인 윌프레드의 생일 파티 이야기죠. 그럼 두 번째는 여름 이야기겠죠? 여름 이야기는 쥐 두 마리가 있어요. 그죠? 금방 보셨듯이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. 두 사람이. 뭘까요?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. 무슨 이야기일까? 베리의 꽃들, 딸기 꽃들이 쫙 있고요. 크림이 잔뜩 올라간 요리가 있는데요. 부케 같은 꽃다발이 있고요.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? 하나는 여자 쥐고 한쪽은 남자 쥐 같죠? 그래요. 퍼피하고 더스티하고 약혼을 한대요. 오피셜리 어나운스가 됐다는 거죠. 두 사람은 결혼을 할 건데, 그러니까 더스티가 퍼피한테 결혼을 신청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. 로맨틱하다, 그죠? 그래서 달콤한 생크림이 놓여져 있는 그림도 있나 봐요. 재미난다, 그죠? 오, 누군가가 막 돌아다니네요. 가을 이야기일 거예요. 가을에는 글쎄요, 추수할 일들이 있을 텐데, 겨울을 준비해야 하니까 베리도 따고 또 도토리도 따고 그러다가 뭔가가 벌어지는 일 아닐까요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무슨 일일까요? 아무튼 베리가 베리베리 많네요. 확실히 베리하고 관련이 돼 있고 파이가 하나 딱 올라와져 있는데 저거 파이 맞겠죠? 뭘까요?
아무튼 풍성한, 숲속의 풍성함이 느껴지네요. 옆에 버섯이 만만치 않게 큰데요. 무슨 홀 같은 게 있고요. 왜 그럴까요? 프림로즈가 홀을 발견했대요. 야, 이렇게 흥미진진한 탐험을 하게 될 줄이야, 이러면서 역시 겨울 준비를 하는데 더 좋은 베리, 더 좋은 도토리를, 더 좋은 버섯을 찾으러 가는 인터레스팅한 홀을 발견했다는 거죠. 탐험가 프림로즈가 나왔네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? 오, 추우니까 따뜻한 난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파이가 나오는데요. 겨울 파티를 하는군요. 한 분은 소파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뭔가를 들고 있네요. 아유, 얼망졸망한 귀여운 쥐들이 눈 오는 걸 구경하는 것 같아요. 저거는 눈쥐죠? 눈사람이 아니고. 자, 겨울이라 저것도 파인가요? 애플파인가요?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파이 일종이죠. 이렇게 뭔가 케이크에다 뚜껑을 덮은 건 파이 아니에요?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. 아, 아주 집에 있을 건 다 있네요. 애플 아줌마가 하루 종일 파이를 만들어가지고 케이크를 만들고 푸딩도 만들었어요. 왜냐하면 겨울나기를 해야 되니까요.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지쳤네요. 그래서 저녁을 파이 만든 걸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재미나네요, 이야기가. 이 브램블리 해치는 영국 동화 작가가 만든 내용을 로얄 달튼이 잘 그림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. 자, 이제 우리도 겨울이 가고 있으니 곧 이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겠죠. 봄까지 우리 잘 견뎌봅시다. 이 쥐들도 견디는데 인간인 우리가 못 견딜 수 있나요?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야기가 담겨있는 생쥐들의 이야기 도자기로 함께 보셨는데요. 우리 이번 겨울 잘 나고 봄이 올 때까지 버텨보기로 해요. 이따위 코시국 이겨버리자고요. 그럼 안녕.